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다른 사람 곁에 가는 게더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를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차례로 도와주는 모습이 포착돼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유모차를 힘겹게 밀고 있습니다. 유모차에는 폐지가 할머니 키만큼 가득 실려 있습니다. 주변에 차량들이 지나가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군장병들이 나타나 폐지가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할머니와 함께 유모차를 끌기 시작합니다. 군인들과 헤어진 지 얼마 안돼 이번엔 횡단보도 주변에서 여성 한 명이 다가와 할머니를 돕습니다. 여성과 헤어진 뒤에는 가방을 맨 남학생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차도로 너무 위험하게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너무 할머니들이 사고 날것 같아서 되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바로 제가 달려가서 할머니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모습들을 지켜본 철원군 관제센터 직원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고, 할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코로나19 시대. 시민들의 릴레이 선행이 우리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